긴장되는 1쿼터 킥오프로 출발했습니다. 전자랜드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박태성 자 준비된 패턴 플레이 그리고 박지호 성공합니다. 예, 지금도 간발의 차였는데 네. 예, 5초 만에 플레이를 잘 보여줬던 모비스 그리고 박태섭 파고들면서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귀염둥이 박태섭 박지호 박지호 자신감 있게 올라갑니다. 2점 네 가져왔어요. 노이터 선수가 확실히 빨라요. 네 노이테 올려놓습니다. 현재 6대 4, 9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노이테 빠르죠? 아, 스피드가 정말 좋아요. 노이테 오른손. 최찬우, 김동혁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성공. 예, 이 코트에는 확실히 긴장감을 풀군요. 아, 이 미들슛은 굉장했어요. 박수훈. 아, 바운드 패스 좋았죠? 네. 오, 엔드원입니다. 자, 여기서 네. 대회 1일차. 오늘 현재 두 경기째 펼쳐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엔드원이 나왔습니다. 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이 승부욕 때문이겠죠. 아, 지금도 쉬운 상황은 아니는데 런닝이었죠. 윤지섭 선수가 들어왔고요. 던지면서 들어갔습니다. 6대 10, 6점 차로 모비스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우진 선수가 맴돌고 있습니다. 3쿼터가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우진 자, 빙글 돌면서 그리고 박태섭 박태섭 뱅크슛 들어갑니다. 예, 페이크 예. 2구 실패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김준서 얹어놓습니다. 박지원 2점. 박지호가 던집니다. 자,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3쿼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25대 17 모비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만 조금 집중한다면 경기의 향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의 박태섭에게 박태섭 오른손 들어갑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잘 벗겨냈고요. 외곽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볼을 뺏겼습니다. 노이테 빨라요. 노이테 흔들면서 오른손 들어갑니다. 노이테 예, 4쿼터에는 확실하게 앞선에서 예, 지금 안 되면서 지금 어려운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민준 자, 또한 강우영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박지호 선수가 승부처에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박지호 선수를 조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31대 23으로 결국 현대모비스의 승리로 이루어졌고요.